열라면 먹어볼까? 사람들이 요즘 대세래. 난 몰랐지. 보글보글 꼬들꼬들 면부터 후루룩 국물에 밥 말아 야무지게 먹었네. 아니 이게 한 번에 후루룩 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뜨거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식혀서 했더니 이제 수분기가 날아가서 뻑뻑한 거지. 그래서 식힐 때 국물도 같이 넣어서 식힌 다음 후루룩 먹으면 잘 되겠죠? 아 이제 제대로 진짜 되겠네. 이 소리. 감자만두. 아 근데 이번에는 또 이게 신나가지고 어! 알았다! 하면서 자신감 있게 해가지고 너무! 너무 강하게 흡입했어. 이번에는 라면에 계란, 참치를 같이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벤츠님께서 드시는 걸 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저는 참치를 라면에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? 그래서 어? 이거 맛있나? 맛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먹어보면 알겠죠? 어? 뭐야? 엄청 단단하네? 계란 장난 아니다.
아 진짜 맛있겠다. 지난번에 그 진라면 매운맛 먹었을 때 사실 그때 이제 후루룩 소리를 안 내고 일부러 막 어렵게 먹었는데 이제 후루룩 소리를 내고 먹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 이제 후루룩 소리 내면서 먹어야지 편하게 해서 먹는 건데 확실히 라면은 그냥 뭔가 먹을 때는 되게 쉬운데 뭔가 이 촬영을 할 때는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? 아까 그때 느꼈어요. 평소 같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시켜서 먹을 텐데 뭔가 이걸 한 번에 막 안 끊기고 먹어야 돼 이러니까 뭔가 더 시키게 되고 이번에는 그냥 내추럴하게 먹어야 되겠어요. 꼬들꼬들하게 먹을까? 나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거든요. 일단 따보자.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이 다 어디 갔냐? 거의 약간 쿠지라이식처럼 돼버렸는데? 더 맛있는 거 아니야? 참치 맛있는데? 맛있어요. 아 근데 큰일 났다. 여기다 밥 비벼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밥을 못 비벼 먹을 것 같아. 계란이 있었잖아. 여기다 밥 비비면 되겠다. 참치를 한번 넣어볼까? 과연 어떤 맛일지. 진짜 맛있다. 뭐야 얘도 엄청 크네.
열라면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뭔가 되게 그 참치의 뭔가 그 담백함과 고소함이 같이 느껴지면서 적절히 간이 잘 배어있는 이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잘 어울려요. 이제 다음에 라면을 먹으면은 왠지 이 후루룩 소리 더 잘 살리면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오늘 다양한 조합으로 먹어봤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았어요.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어땠는지 이렇게 또 댓글로 적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꼭 남겨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홍!